안녕하십니까. 목표나니의 원장 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육학 MP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TP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P를 배운 지는 얼추 한 15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을 치료를 하고 TP를 치고 하면서 기존의 TP 강의를 들으면서 불합리하고 생각보다 강의하는 내용과 실제 임상에 쓰이는 근육을 처치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들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 치료를 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MPS 같은 경우 TP를 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TP를 없애고 나면 통증이 즉각적으로 호전이 되는 것을 이용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1차적인 침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한 10을 가정을 했을 때 이 MPS, TP를 쳐서 통증이 없어지는 정도는 3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동시침을 쓰든 3침을 쓰든 치침을 쓰든 이런 침법을 사용해서 통증을 없애는 정도 한 3에서 4 정도. 그리고 나머지 3 정도는 요즘은 주사제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사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침을 쓰고 약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TP만으로는 통증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화학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봉침과 약침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춘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뼈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을 한 3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중첩이 돼서 복합적인 효과를 내지만 한약을 쓰는 방법도 한 3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 있어서 근육통인지 관절염인지 구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이 근육학이 중요한 것은 통증을 즉각적인 없앰을 일단은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MPS만으로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다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MPS만으로 이 통증이 다 없어지겠다고 기대를 하시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MPS를 쓴다는 것은 환자의 만족도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증 감소를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학이 좀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관절의 움직임, 즉 ROM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시술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그리고 인체를 근골격계를 이해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혈을 많이 하는데요. 불합리한 습식 부항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식부항만 사용하고 습식부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환자의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원장님들이 취사 선택할 문제이고 인체를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육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더불어 그 근육의 TP를 제어함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TP를 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경감 그리고 이 의사분이 좀 특이하게 치료를 하시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믿음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학의 기본적인 TP를 치기 전에 근육학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을 간략하게나마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개별 근육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능과 판단 방법 그리고 TP를 어떻게 처치하는
그 방법까지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인체에 있어서 골격계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의학을 하시는 부분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근육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뼈와 뼈 사이를 근육과 힘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 근육의 기본적인 것은 어느 뼈와 어느 뼈에서 연결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 그러니까 어느 뼈에서 시작해서 인설션이라고 해서 근육의 종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의 시작점과 부착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펑션이라고 해서 근육의 기능, 그리고 액티베이션 활성화,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 근육의 기시와 종지를 알게 되고 나서 TP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TP라고 하는 것은 근육계에 생기는 타우터밴드, 병리적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TP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육의 기본적인 생리 병리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저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계의 기본적인 이론은 근방추 이론이고 근육이 기본적인 기능은 수축입니다. 자, 이 근방추 이론은 수축과 이완에 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여기 이두박근을 생각을 하시면 이두박근은 팔을 이렇게 굴곡을 하게 되면 여기 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근육이 요렇게 통통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방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근육이 통통하게 수축되면서 근육의 볼륨 자체가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축하는 것이 강력하게 수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근육 내에서 이것을 조금 강하게 수축이 들어오면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 내에서 제어를 하는 놈이 있고, 그리고 근육 끝에 있는 힘줄 쪽에서 골지근기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수축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을 서서히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방추 이론은 기본적으로 수축과 근내 섬유가 통통해지고 수축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랑근 쪽으로 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 그리고 골지근기관 쪽에서 수축이 강력하게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제일 기본적인 기능은 수축입니다. 근육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근육의 종류는 일단은 활동근이 있습니다. 활동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세 유지근이 있고, 그리고 평활근. 뭐 다른 쪽의 근육도 좀 있겠지만 평활근은 장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크게 나누는 것은 활동근, 자세 유지근, 평활근 이런 식으로 크게 대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TP는 활동근과 자세 유지근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TP를 치료를 할 때 주로 활동근의 TP를 개념을 가지고 많이 이론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육학 이 MPS 책에서 보면 좀 이상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활동근의 TP는 잘 치지 않습니다. 자세 유지근에 생긴 TP를 제거를 하는 쪽으로 주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관절이나 디스크라든지 조금 관절 쪽에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활동근을 치료하기보다 주로 자세 유지근에 해당되는 이쪽 근육에 TP를 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수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근육학 책에서 보면 이 컨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동작에서 활동 전후로 일어나는 정상 근육의 순수한 수축을 이 컨트랙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랭스닝 컨트랙션이 있고 쇼트닝 컨트랙션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개념이 이상한데요. 하나는 장축, 하나는 단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수축,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수축이 되면 근육의 길이가 좁아지면서 근육이 통통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수축의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면 랭스닝 컨트랙션, 길어지면서 수축이 되는 거, 이게 좀 우리 저희들 말하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 랭스닝 컨트랙션을 이해를 하는 것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자세 유지근에 해당됩니다. 그 쇼트닝 컨트랙션 같은 경우는 활동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근육학의 기본적인 이론은 이런 활동근의 수축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랭스닝 컨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길어지는데 수축이 들어오는, 좀 말이 좀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번역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것을 이완석 수축, 이거는 자세 유지근 같은 경우에 자세에 위치 변화가 있을 때 그 뼈에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수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긴장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세 유지근의 근육들은 주위에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통통해지지 않습니다. 자세 유지근들의 특성적인 것은 그렇게 근육에서 부하력을 받게 되면 늘어나는 수축, 늘어나는 길이 변화가 있으면서 수축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늘어나면서 고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근육의 기본적인 개념이 수축이 되고, 그리고 근육이 통통해진다, 이거는 활동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세 유지근 같은 경우는 길어지면서 고정이 된다, 근목이 통통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완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근의 개념은 근육을 처음 TP를 배우시는 분들이 개념 정리할 때 쓰시고요. 그 이완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TP를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P를 치는 근육들의 거의 대다수는 자세 유지근에 해당되는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이 좀 과하게 오는 것을 경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수축이 많이 돼서 고정이 되어버리면 구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외과적인 다른 조처라든지 아니면 신경전달 문제들을 경련이, 과경련이 와버리면 우리가 근육만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처치 방법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TP의 개념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에는 근육이 긴장되면 근섬유 자체가 긴장되어 띠, 타우토 밴드를 형성하고 이 띠의 국소의 민감함이 최대에 달하고 단단한 소결절을 이루는 지점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한다. 이 지금 트리거 포인트라고는 방아쇠 수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 뭐 경제 분야도 쓰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게 탁 이렇게 뭐 문제를 만들어지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TP, 트리거 포인트를 근육 내에서 근섬유 안에 타우토밴드에서 생성이 되는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생긴 것을 그러면 우리가 촉지를 통해서 아, 이 TP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여기 MPS 책에서는 주로 주사기와 생리식염수 이런 것으로 파괴를 하지만 저희들은 침이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주사기 끝은 되게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저희들 침으로서 TP를 제거하는 것이 더 좀 더 몸에 무리가 좀 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침 굵기가 너무 굵지 않고 그리고 너무 가늘어도 TP를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TP가 제거가 되고 침으로서 이 제거를 할 때는 연축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연쪽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TP를 제거를 할 때 이 연쪽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TP를 제거를 할 때 연축성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 유지근 같은 경우에 주위의 신경근 그런 느낌이 신경계가 같이 많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연축 반응 대신 신경계 반응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뭐 사각근 같은 경우에 TP를 치게 되면 손으로 방산되는 느낌, 찌릿한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게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사각근의 TP가 제대로 없어질 때 그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TP가 없어질 때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시면 내가 뭘 좀 잘못 찔렀나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환도혈 같은 경우 있죠. 저희들 이상근을 치료할 때 주로 TP를 칠 때 신경계 반응이 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상근 사이에서도 맨화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근 TP를 칠 때 그런 신경계 반응이 하지로 방산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TP를 칠 때 이런 자세 유지근들 TP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근육들의 연축 반응이라기보다는 이런 신경계 반응들이 훨씬 더 TP를 제거가 될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TP가 제거가 될 때 생기는 반응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면 초보적인 근육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에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근육에는 보면 주동근, 협력근, 기랑근 이렇게 해서 근육 자체 단위에 있어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주동근과 협력근과 기랑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개를 좌우를 회전을 하는 근육은 뒤에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오른쪽 견갑 삼각에서 경추 2번, 3, 4, 5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근육이.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 견갑거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오른쪽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동근은 견갑거근이 됩니다. 견갑거근이 되고 이 오른쪽 회전할 때 협력근은 밑에 경판상근이 됩니다. 회전을 도와주는 근육이죠. 반대편 견갑거근은 기랑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게 됐을 때 주동근과 협력근과 기랑근을 해서 이 기랑근을 치료하는 게 있고 주동근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MET 방법이라든지 교정하는 방법이 되게 되면 이 기랑근의 근육의 움직임을 조정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T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동근에 생기는 TP를 치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랑근 쪽을 주로 건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는 근육의 주동근을 찾아서 거기서 그 동작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동작 제한과 통증이 왔을 때 거기 주동근에 있는 TP를 제거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